유형별로 제가 분류를 해드릴 텐데, 제가 처음 봐드릴 거는 상업 판단 유형 첫 번째인데, 법률 규정의 해석과 적용 부분이에요. 제시문이 법률 또는, 근데 법률은 이제 실제 있는 법률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상의 법률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행정법 영역 문제가 많이 나와요. 행정 부분, 그 다음에 절차에 관한 부분. 일단 뭐 유형의 특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용어의 정의가 상당히 중요해요. 법에 보면 제1조가 보통 뭐가 되어 있냐면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 법을 제정한 목적이 나오고요. 제2조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정의라는 부분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걸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법에 써 있는 문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법률에 써 있는 문구들은 정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용어가 분명히 뒤에 가서 해결의 실마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 법률이라고 하는 거는 그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주체, 그 다음에 법을 적용하는 대상, 그 다음에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들이 어떤 거냐면 법률에서 대상이나 주체나 요건들을 나열해놓고 이거에 해당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찾아서 그걸 법률이 적용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분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건을 적용할 때 숫자가 많이 나와요. 날짜, 뭐 나이, 금액, 시간이 기준이 되는 거. 그러면 이제 뭐 이하나 이상, 미만, 이내, 초과, 이런 부분에서 삐끗 실수하면 틀리는 거. 그 다음에 법률지식 활용 과정,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사전지식 부분인데요. 활용하는 건 좋은데요. 이거를 맹신하면 안 돼요. 자기 지식이 정확하다는 보장도 없고요. 근거가 없잖아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장에서는. 그리고 분명히 문제에 정확한 근거가 나와 있는데 그걸 자기 지식으로 평가를 한다? 아니죠.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어디까지나 참고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면 활용하시고 제안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